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행성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레너드 제이콥스는 수많은 구도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지금 여기에 현존하라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우리 모두 진정으로 깨어나야 할 때임을 자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받아들임이며 연민입니다. 당신은 힘이며 맑음이며 진실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모습과 내용 너머의 순수 의식입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것이 궁극의 운명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깨어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본래의 불멸성으로 회복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임으로 회복시키는 자이며 땅 위의 천국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부다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가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신의 길을 드러내는 노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지만 시간을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을 하나임에서 이원성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상과 분리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와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진실에서 개념과 관념, 견해와 믿음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여정 동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만의 개인적인 세계, 분리된 세계에서 에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길을 잃었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변하였고, 이 땅에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깨어서 걷고 얘기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은 기억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의 세계입니다. 생각과 기억, 상상의 세계입니다. 견해와 관념, 개념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삶이 지금 이 순간의 바깥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의 바깥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환상입니다. 진실로 지금 이 순간 바깥에는 삶이 없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바깥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깊이 잠든 채꿈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깨어남 혹은 깨달음이란 마음의 과거와 미래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현실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지금 여기에 완전히 현존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그동안 현존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깨어난 뒤에야 자신이 깨어 있다는 꿈을 꾸면서 잠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달음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의식 안의 깊고 극적인 전환입니다. 마음과 그의 끝없이 재잘거리는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진실과 현실로부터 더 많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삶의 참된 근원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은 거의 모두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벗어나거나 그 느낌을 어찌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삶의 바탕에는 그런 분리감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분리된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 지구에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많은 분리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리된 세계와 다소 비슷한 분리된 세계를 가진 사람들과는 잘 지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분리된 세계를 떠나 하나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현존하는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통해 경험됩니다. 현존하는 세계에는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는 기억이나 상상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왜곡하는 관념이나 생각, 견해, 믿음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는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철학이나 종교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침묵합니다. 저는 고요히 침묵합니다. 당신도 고요히 침묵합니다. 고요한 침묵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서로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요와 현존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마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에고로서 살아가며 에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에고가 세상에서 활동할 때 보이는 기본 태도와 자세는 다음 몇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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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이 행성에는 60억 명의 에고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왜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는 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땅 위의 천국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이 행성에는 왜 그리도 많은 불의와 불평등, 탐욕과 학대, 잔인함이 있을까요? 당신은 그 이유를 진정 모르십니까? 우리는 동일한 환상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그것은 공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환상체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종교, 특히 종교 근본주의는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예입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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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 내 것, 내 것. 에고의 이런 기본 태도는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체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군사력을 더욱더 키우려 하는지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행성에서 계속 에고로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아름다운 땅은 언제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집단적인 수준에서 깨어남이 뒤따를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시간과 분리를 통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갖게 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놓여나려면 우선 자신의 에고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한다면 이 순간 말고는 다른 순간이 없습니다. 삶의 진실에 깨어 있다는 말은 이를 뜻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